할렐루야. 예.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지구는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토피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답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전염병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가정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오는 저주와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토피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성공과 평안과 축복, 주님이 주시는 유토피아는 49대 51이라는 것입니다. 49대 51은 뭐예요? 51, 어려움이 더 많아야 된다.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가정이나 개인이 문제가 없는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니라 교인의 집에 하나님을 잘 경외할수록 요 비율이 잘 유지가 될 때에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주변에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한 번도 다윗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심이 나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주님이 주신 천국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항상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49% 그 정도. 그래서 항상 조금 아쉬워. 좀 더 있었으면 돈 써보면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조금 모자라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그 남편이 1등이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남편 그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49% 그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50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입니다. 질병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받은 부모님이 물려준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50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이 50일이 아 나는 이제는 걱정 없다, 좋은 것이 50일이 되면 천국의 길은 유토피아는 막힌다라는 거예요. 비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균형인데 영적인 균형은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많으면, 조금 더 배고프면 밥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피곤하면, 일하고 피곤하면 잠이 더 잘 온다라는 거예요. 요새 벽에 바꾸지 말고 좀 운동하고 자라는 거예요. 좀 힘들게 좀 하면서 잠을 자보라는 거예요. 잠이 저절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잠복을 받았는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면 지금도 팍팍 금방 자는 잠이 안 오는 자들이여 회개하기를 바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밥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별것 아닌데 살아봐야 조금 더 잘 사는 것. 키 크면 얼마 더 큽니까? 10cm 더 크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 허리 둘레가 미는 27이 27이나 37이나 10cm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얼굴 예뻐봐야 그 코 조금 고친 것 가지고 그거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그 조금 더 나온 것 가지고 교만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 가지고 큰 소리 치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거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남보다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인물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길거리에 헤매이는 거예요. 제가 이 길동으로 오다가 보면 그 옆에 이렇게 간판에 붙여 있어요. 늘 보면 미인 85명, 예, 항상 대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왜 미인이 없느냐? 그거 다 가고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미인 찾으면 그 길동으로 가라, 거기 가라고요. 그 조금 잘난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나는 자랑할 것은 없다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시간 때문에, 내 자랑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 비율 때문에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49대 50일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10대 90이에요 룻 같은 여인은 천하에 그런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기생 라합 같은 분은 다 5대 95에 다 이런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같은 여인은 그냥 99%가 불행한 여인이에요. 혈루증 들린 여인 불행한 여인이에요.
1%도 행복이 없는 분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남이 누리지 못한, 세상이 누리지 못한,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무도 그렇게 춤추지 못한 삶을 이들은 춤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어디 사는 게 무슨 상관이, 무슨 옷 입고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남편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아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이 위기에 서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내가 아들도 너에게 주었는데, 내 아들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부유함으로 행복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온다라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많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100%, 1000% 부족함이 없게 하는 줄 아는데 아주 잘 살고 하늘을 나는 천사같이 새같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할수록 귀하게 들어 쓰실수록 49대 51의 비율로 은혜를 주시지, 가정에 집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주님이 계시는 가정일수록 하나님 그 가정에 창고를 비게 하고 주머니를 비게 하고 아픈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나 괴롭히고 나 어렵게 하는 가족이 한 구석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율이에요. 49대 51이에요. 이걸 넘었을 때 인간의,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넘었을 때 모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고난보다는 좋은 것이 많아질 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성전환은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 죽이는 걸 그냥 장난같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와서, 이게 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간지 아십니까? 동성연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다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돼요. 그 조금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화와 삶을 다 망가뜨리는 이 요소들이, 바이러스가 다 요 비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할수록 49대 51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데 아 우리 교회가 왜 어렵냐, 우리 가정이 어렵냐,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우면 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들어보니까 금식 기도 20일 한다, 30일 한다.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아는데,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는 49대 51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문제 없는 교회로 간다 찾으면 그건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 없는 나라로 간다, 그거는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은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도 하나 없대요. 여러분 북한 가십시오. 다 속는 것입니다. 아주 최고를 만나려고 하면 그건 제비족 찾아가게 돼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 49대 51이에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면 이 비율 관계 없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100% 다 좋으면 항상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금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전부 다 금이 돼, 손을 만지는 것이 다 금이 되니까 나중에 아내도 금이 돼버리더라, 자식도 금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에 금덩어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 이렇게 생각, 다 가져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다 최고여야 된다, 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떠날지 모릅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잠깐 보면 사라지고 잠깐 앉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권력이나 사랑이나 재물이나 다 파랑새같이 조금 있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다 잠깐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 반지 하나 맞추고 싶은데 좀 반지 하나 좀 맞춰달라. 그래서 반지에다가 뭘 하나 좀 글을 새겨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집에도 이렇게 그 가정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흙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못처럼, 데모처럼 요만한 걸 이렇게 건물에다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그 하나만 딱 꺼내면 그 집의 내력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건물에 관한 역사는 그 하나만 꺼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장도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글 하나 새겨달라. 그래서 그게 솔로몬이 뭐라고 새겼느냐?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 유대인들은 이걸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것은 다윗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다라.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싸울 일이 있으면 잠깐만 피하라고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려들면 도망쳐버리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형제끼리 집안끼리 싸워가지고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좋은 것도 지나가면 먹는 것 지나갑니다. 잠자는 거 절대로 좋은 집에 가서 비싼 호텔에 자지 마십시오. 지나가요. 저는 우리 지방에 요사이도 날 많이 다녔는데 내가 항상 모텔로 가져가면요 깜짝 놀랍니다. 하룻밤 자는데 아니 4만 원 5만 원이면 되는데 잠이 잘 오는 그게 중요하지 비싼 게 뭐가 중요하냐. 먹는 거 잠깐 지나가는 건데 똥 싸버리면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말이야. 지나간다고. 권력 지금 이 권력 지나갑니다. 권력은 칼이 주어진 사람을 권력. 그래서 도지사는 권력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과 검찰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국정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도지사는 별로 구속이 안 돼요. 대통령은 거의 다 구속이 되는 거는 제명에 못 사는 거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잠깐인 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영원한 줄 알고 휘두르다가 결국 자기를 찌르, 자기 가족 다 찌르는 거예요. 자기 주변 다 찔러가지고 나중 보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치는 것이 이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 권력의 모든 힘 다 가지셨지만은 예수님은 칼을 안 썼었어요.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도 안 하니. 다 지나가요. 코로나 지나갑니다. 어려움 지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기 지나갑니다. 장관 자리 지나갑니다. 높은 자리 지나 젊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지나가기 때문에 안 지키면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켜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난 사람 친구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 연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 예수님 잘 믿는 일에 49대 51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시면 아멘. 우리 유영총 회장님은 행복하시면 아멘 늘 그러고 본인이 아멘 그러세요.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성가대 오늘 축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깐이지만은 이 잠깐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유토피아보다도 억만 배 더 귀한 원래의 유토피아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리는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무한무한 영원히 누리는 하늘의 유토피아를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몇 년 동안 이제 저녁 기도를 조금 이제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여기 하나님 고마워요. 제가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고마워요. 존귀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사귐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2000년, 4000년 동안 디스토피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30년 전에 뿌려진 하늘나라의 유토피아의 씨앗들이 이 민족을 이렇게 놀랍게 했는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입니다. 2조 500년은 완전히 반불교였어요. 그래서 뭐 이 불교의 탄압이 그때 제일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교 중심의 나라. 유교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에요. 유교의 중심 사상은 논어나 맹자나 이런 책에서 사서삼경에서 나오는데 유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유교는 삼강오륜이 있는데 요 관계가 뭐냐면 가정, 이 가족끼리의 이 만남의 구성, 그 질서, 그리고 국가, 임금과 신하의 이 사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국가가. 그래서 국가와 가정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수신이에요. 자기가 수양이 잘 돼야 돼요. 아주 도덕으로. 예? 자, 그러면 가정을,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것이 나아가 국가를 만든다. 이 전체를 요약하면 교회는 십계명이 있듯이 유교는 요 수신제가가 요게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신제가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먹을 것이 없이 일본이라는 강도 때에 와가지고 청나라, 명나라, 수나라 다 와서 우리 것 다 뺏어가고 우리 젊은이들 다 데려가고 우리 딸들 다 데려가가지고 정신대 다 팔아먹고 짐승같이 우리 민족을 다 부려먹고 어디에서 왔느냐? 수신제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수신도 되는 거고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새 사람 되는 거지. 내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리 수양하고 수신하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수신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우리 가정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지만은 우리 가정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라오 그 노래가 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행복인 나라 대한민국 몇천 년 동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연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교회가 들어와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 시편의 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릴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리학에는 과학이 없어요. 천문학이 없어요. 물리학이 없어요. 경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떨어지고 쇄국 정책 써버려요.
우리만 양파이다. 이 성리학의 유교는요 함께 이 약자를 섬기고 희생하고 기독교 정신이 아니 하나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 북인 노론 설은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죽이고 그냥 기회만 오면 서로 죽이는 것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 기독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유토피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좋아서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더 좋아하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들게 나오는 거 더 좋아하고 49대 51 비율로 하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교회 생활에도 시험 안 들고 집에서도 시험 안 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개인이나 국가나 다 가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퇴계, 뭐 유교에 하면 퇴계 이황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퇴계 선생님 뭐 다 갖추어서 그렇게 위대한 학자가 된 게 아니. 이황은 생후 1년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홀 어머니 밑에 있었고요 형이 45살에 돌아가시고 을사사화로 처형을 당했어요. 첫 부인은 27살에 돌아갔었어요. 두 번째 결혼한 둘째 부인은 정신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들었었죠. 제사 지내면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야 수백 명이 그 양반들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저거 나 하나 줘. 그러고 와가 제사 대추하고 감하고 가져가 먹는 거예요. 옳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역시 그분도 돌아갔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기생 소실 두양이하고만 지났어요. 둘째 아들은 요절했어요. 가정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 비율만 잘 관리하면 거기서 위대한 정치인도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좋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흥분하고 뭐 이런 데가 있냐 그러면요 이 세상 살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참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욥기서하고 다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한문에 보여주세요. 한문에요 행복이라는 다행할 행자 매울 신자, 고통스럽다는 이 신자는 여러분 보세요. 위에 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이 아래 글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귀히 여긴대. 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행복 쪽으로 가면 이건 안 오는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래 관리를 잘하면 위에 거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조그마한 거라도 못 참고 그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혼자 살려고 그러고 아 그러면 행복이 오냐 말이에요. 이 아래 신자가 있어야 매운 것이 있어야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왜 안 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험한 세상 나와 같이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력 앞에서 나를 지켜주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나같이 가난한 입장에서는 나를 늘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실 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갈수록 사람은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안 쓰고요. 달라갈수록 사람은 주머니를 움켜줘요. 그래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분은 평생 잘 사시려면 예수님 한번 잘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늙고 병들면 사람은 버리는데 늙고 병들어도 버리지 않을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 대통령도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면요 모든 권력자가 주시해요. 애매겨요. 그럴 때도 살아나는 길은 세상에는 없어요. 대통령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전 세계 대통령이 다 달려들어도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돼.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게 나를 관리하는 길이 나에게 감시자가 한 분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 항상 외로운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친구 한 분은 필요하더라고요. 늘 변함이 없는 친구, 세상 친구는 변한데 변함이 없는 한 분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부족하니 늘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악한 마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할 때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 있는 분이 한 분이 나를 지켜줘야 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끝까지 잘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주 안에서 49대 51의 비율로만 늘 살면 주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시면 코로나 억천만만 질병 전염병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소식을 듣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2021년 지금보다도 100배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